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레스테 포라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소크라테스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30세 이상으로서 국가 채무가 깨끗한 아테네 시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에 지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 그 지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당일 추첨하여서 500명을 뽑았는데 소크라테스의 변론 후 치러진 투표 결과 60표 차이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형량에 대한 발언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영빈관에서 평생 무료 식사를 하는 대접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올림픽 경기의 우승자에게 그런 대접을 하지만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경기에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즐겁게 할 뿐이지만 나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나는 가난함으로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말했네요. 그러니까 배심원 500명 투표에 60표 차이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됐군요. 네, 그렇군요. 자, 소크라테스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늦잠 꾸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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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잠 꾸러기,
늦잠 다 붙어요. 늦잠 꾸러기 붙어요. 늦잠 뛰고 자다. 그러나 잠자다는 붙어요. 늦장가 뛰고 가다. 장가 뛰고 가다. 시집 뛰고 가다. 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열무김치요. 열무김치. 열무김치 맛이죠. 열무김치. 대나무 빗살 모아 엮어놓은 주부 3단? 주부 3단이면 3 뛰고 다니죠. 푸르게 탱글탱글 물오른 아삭거림. 사르르 손맛 저물락. 이른 봄을 찾는다. 이건 좋은데 왜 대나무 빗살 모아라고 했을까요? 열무김치인데? 싱그런 이게 좀 이상하네요. 왜 열무김치인데 대나무 빗살 모아가 들어갈까요? 싱그런 초록모, 싱그런 햇살모. 뭔가 이상한데요?
뭔가 이상해. 싱그런. 어? 싱그런 햇살 모아 여권은 주부 산다. 싱그런 손만 모아. 어? 싱그런 손만 모아 여권은 주부 산다. 푸르게 탱글탱글 물오른 아삭거리 사르르 사르르 어? 사르르 아까 손만 모아 손만 아 싱글은 싱글은 뭔 모아 손맛 조물라 사르르 사르르 조물락 응? 손맛 조물라 조물락 사르르 여기가 손만 모아도 좋은데 싱글은 싱글은 응? 아침 모아 여권은 아침이라 할까 싱글은 아침 모아 싱글은 아침 모아 여권은 주부 삼다 푸르게 탱글탱글 모르는 아삭거리 사르르 손맛 조물락 이런 봄을 찾는다 마무리는 좋은데요 열무김치니까 대나무가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참고하세요. 네. 환경부 국토부 삼행시요. 자, 문. 문무부터요. 문무를 겸비한 대신들은 들으라. 화폭에 가득 담을 밑그림 잘 그려. 잘 그려. 잘 그려서 부경화 누리를 띄고 수 있도록 힘써 일하라. 네? 환경에 그 누구라도 쉽게 적응하다는 부처죠. 적응할 띠 환경에 누구라도 환경에 누구라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이롭고 지혜롭게 받들어 나아가는 지혜롭게 경이롭고도 지혜롭게 받들어 나아가는 부서가 부서되어 깨끗한 물에서 물에서 논이는 맹꽁이 이? 맹꽁이 보게 하라, 보게 하라. 국가와 민족이 나무 그늘에 앉아 허웃으며 토양이 살아 숨쉬는 숨쉬는 걸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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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한 언제든 볼 수 있도록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볼 수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라 볼 수 있도록 하라 부슬비 내리는 날 살짝 젖은 흙 속에 어여삐 고개 내민 페랭이꽃 새송이 그냥 새송이 안 해도 되죠 페랭이꽃 페랭이꽃도 볼 수 있도록 하라 보슬비 내리는 날 살짝 젖은 흙에 에? 살짝 젖은 흙에 에 어여삐 고개 내민 페랭이꽃도 볼 수 있도록 하라. 볼 수 있도록 하라. 됐죠? 네. 억울해요. 디카시네요. 디카시에요. 억울해라고? 억울해? 억울해? 세월 앞에? 이건데? 뭐야 이거. 억울해라고? 세월 앞에 장사없다? 억울해?
억울해? 교정문. 세월 앞에, 세월 띄고 앞에 장사 없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이건 좋은데 억울해가 좀 이상해. 인생. 어? 인생 아니야? 인생. 인생.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억울해가 아니라 인생인 것 같은데. 인생. 어울림.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인생 같아. 억울해. 억울한 건 아니지.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 아니, 늙어가는 게 억울한 건 아니잖아. 무서울 게 없다고? 무서울 게 없어? 뭐가? 나팔 불고 몰려다닌 당치마 수다쟁이들. 무서울 게 없다고? 이게, 이게 뭐야? 뭐지? 무슨 꽃이지? 이게 무슨 꽃이에요? 나팔 불고 몰려다닌 다홍치마 수다쟁이들. 나팔 불고 꽃동산 몰려다니는 나팔 불며 어? 나팔 불며 나팔 불며 어? 꽃동산 몰려다니는 꽃동산 몰려다니는 당치마 수다쟁이 수다쟁이들 그럴까? 이게 무슨 꽃일까? 무서울 게 없어. 무서울 게 없다. 무서울 게 없다 이들이. 무서울 게 없다. 무서울 게 없다. 무서울 게 없다. 이렇게 무서울 게 없다. 나팔 불며 꽃동산 몰려다니는 다홍치마 수다쟁이들. 무서울 게 없다. 이게 제라늄이라고? 이게 제라늄이라는데? 제라늄이랍니다. 안개요? 안개. 안개. 연꽃님의 안개. 꽃봉오리 벙글 때. 꽃봉오리 벙글 때 아무도 못 듣는 신음소리. 현기증으로 눌러 앉힌다. 현기증으로 눌러 앉힌다고? 현기증으로 눌러 앉힐 수가 없잖아. 그냥 눌러 앉힌다. 얘. 응? 아무도 못 듣는 신음소리. 눌러 앉힌다. 안개가. 마음 한자리 긴긴 어둠의 시간 보듬자. 아린 운무. 이거 운무는 안 되지. 제목이 안개니까. 아린 흐름. 운무는 안 된다니까. 어린 흐름. 아린 흐름. 아린 흐름이 아른 아린 흐름이 지나간다. 아른 아린 흐름이 마음 한자리 긴긴 어둠의 시간 보듬자. 아린 흐름이 시작된다. 그래야 희뿌연 향기 몸부림치는 흔적 다그치며 비망의 길 씻어간다. 비망의 길 비망의 길 달려간다지. 씻어간다는 아니지. 달려간다. 응? 꿈꾸듯 담은 기다림 모락모락 문이 닦으며 뒤엉켜 흐른다. 원내니 하지 말고 뒤엉켜 흐른다. 숨쉴 틈 없어
열려진 눈길에 꼿꼿한 열정, 꼿꼿한 열정, 열정이 번진다. 그리움 허저시 추억에 기대고 싶어 잊어버려 쓰지 못했던 우편번호. 낯익은 우편번호. 낯익은 지명은 엽서 한 장. 구름 비늘로, 구름 비늘로, 구름으로 붙인다.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제목이잖아. 네? 피올라 물안개가 제목이니까 물안개는 쓰지 말라고요. 피올라 어? 맑게 걸러내주는 소식 한 줄기. 피올라 맑게 걸러내주는 소식 한 줄기. 눈뜬, 눈뜨는 붙여도 돼요. 눈뜨는 인연의 손길로 깨앉는다. 줄기, 그냥 눈뜨는 안 해도 인연의 손길로 깨앉는다. 부수수 기지개, 기지개 스며든 여울목. 한껏 커버린 내면을 주렁주렁 품에 안는다. 여명의 긴장은 스르르 달빛으로 기어올라 헐거워진 시면으로 너울너울 울먹인다. 가도 가도 끝없는 어울림 사운되는 설렘 신고 발걸음 옮긴다. 열정일까 침묵일까 엎드려 추억하는 사랑. 저만치 눈썹달 안에도 저만치 설렘으로 흠뻑 젖어있다. 여기저기 매달리는 부분 이건 안해도 되는가. 이거는 하지 말고 설렘으로 흠뻑 젖어있다.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네요. 됐죠? 네. 와, 엄청 기네요. 안개입니다, 안개. 어디다 응모하면 되겠는데요? 예, 당선될 것 같아요. 안개. 연꽃. 꽃봉오리 벙글 때. 아무도 못 듣는 심소리 눌러 앉힌다. 마음 한 자리. 긴긴 어둠의 시간 보듬자. 아린 흐름이 시작된다. 희뿌연 향기. 희뿌연 향기. 몸부림치는 흔적 다그치며 비망의 길 달려간다. 꿈꾸듯 담은 기다림. 무락무락. 문이 닦으며 뒤엉켜 흐른다. 숨쉴 틈 없어 열려진 눈길에 꼿꼿한 열정이 번진다. 그리움 허저시 추억에 기대고 싶어 잊어버려 쓰지 못했던 우편번호. 낯익은 엽서 한 장 구름으로 붙인다. 피어올라 맑게 길러내주는 소식 한 줄기 인연의 손길로 깨앉는다. 푸수수 기지개 스며든 여울목 한껏 커버린 내면을 주렁주렁 품에 안는다. 여명의 긴장은 스르스르르 달빛으로 키어올라 헐거워진 시면으로 너울너울 울먹인다. 가도 가도 끝없는 어울림 사운되는 설렘 신고 발걸음 옮긴다. 열정일까 침묵일까 엎드려 추억하는 사랑 저만치 설렘으로 흠뻑 젖어 있다. 이렇게 부지깽이요. 부지깽이. 자, 부지깽이. 아정님, 쉬조시심 좋아요. 세실리아님, 쉬조시심 멋져요. 송호님, 쉬조시심 멋집니다. 소리님, 교정 감사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비리짱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비리짱님, 세실리아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세실리아님, 비리짱님, 반가워요. 비리짱님, 소리님, 안녕하세요. 송호님, 줄리님, 비리짱님, 안녕하세요. 쉬심 멋집니다. 디카시, 멋집니다. 세실리아님 디카시 멋져요. 베레창님 그게 제라름이라고 아니라고? 세실리아님 시크라멘이래요. 시크라멘. 소고님 디카시 시시 멋집니다. 예, 이 인혜당님 어서 오세요.
네, 소모님 시시 멋집니다. 베리장님, 영꼬님 시심이 멋져요. 아정님, 안개 시심 좋아요. 네, 대덕 101장이 낸다고. 세실리아님, 긴긴 어둠의 시간, 낯익은 엽서 한 장, 구름에 붙인다 멋져요. 네. 자, 부직갱입니다. 미풍님의 비직갱이요. 아, 묵은 시래기. 푹푹 삶아질 때쯤, 시래기 안 해도, 가 안 해도 되죠. 묵은 시래기 푹푹 삶아질 때쯤, 허기진 배 움켜잡고, 움켜잡다. 움켜잡다 간단 아닌가? 움켜잡다. 움켜잡다가 한단 아니야? 움켜잡다. 움켜잡다. 움켜잡다 한 단어일 것 같은데. 나왔다. 움켜잡다 한 단어죠. 손가락으로 오그려 힘있게 잡다. 예. 움켜잡다 한 단어입니다. 움켜잡고, 움켜잡고, 뱀 혓바닥 인띠고 양이에요. 혓바닥이다. 이다에 니은 관형상 전성어미로 붙인 다음에 양은 명사예요. 널름거린다. 뱀 혓바닥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이거는 그냥 아, 움켜진 배 움켜잡고 날름거린다 해도 되잖아요. 네. 혐오스러운 거는 되도록 피하세요. 불타오를 장작. 오를 장작이라고 하지 말고 불타오르는 장작. 하나로 섞고 나면 누가 더 빨리 타는지 서로 다투지 않는다. 전진하기 위함이기에 한 줌 죄로 다시 태어나는 운명. 전진하기 위해. 전진하기 위해 그러면 어쩔까? 전진하기 위해 한 줌 죄로 다시 태어나는 운명. 처연이, 처연이 받아들인다. 털어내지 못한 문 열고 멈춰선 마음. 텅 빈 안 해도. 그러니까 텅 멈춰선 수식구가 있고 텅 빈 다시 수식구가 있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털어내지 못한 문 열고 멈춰선 마음 이렇게 하라고. 바로 그래야 이미지가 선명해요. 털어내지 못한 문 열고 멈춰선 마음. 아궁이 앞에 앉아. 그 다음에 바라다 본 하늘. 꼭 시든 댄잎 같다. 그런데 문 열고 멈춰선 마음. 아궁이 앞에 앉아 바라본 하늘. 마치 시든 댄잎 같다. 마치로 올까? 마치 시든 댄잎 같다. 이러면 되죠. 자, 부직갱입니다. 부직갱. 야, 잘 썼어요. 예, 부직갱이. 미풍. 묵은 시래기 푹푹 삶아질 때쯤 허기진 배 움켜잡고 날름거린다. 불타오르는 장작. 하나로 섞고 나면 누가 더 빨리 타는지 서로 다투지 않는다. 아주 좋아요. 전진하기 위해 한 줌 죄로 다시 태어나는 운명. 처연이 받아들인다. 좋고요. 털어내지 못한 문 열고 멈춰선 마음. 아궁이 앞에 앉아 바라다 본 하늘 마치 시든 댄잎 같다. 됐죠? 네. 자, 시골집이에요. 시골집. 베레짱님의 시골집이요. 고향 산천 기산봉 영수정. 맑은 물이 굽이굽이. 요요히 굽이굽이. 굽이굽이 유유히 흐르는 냇가. 물장구 치고 멱도 감 아시죠? 감았던 곳. 농사철이면 온 띠고 들판이에요. 다 적이죠. 적. 적셔. 적셔 주었던. 농사철이면 온 들판 다 적셔 주었던. 엄마 젖줄기 같았던 그곳. 이렇게 동네마다 골목길 울타리에 예쁜 뿐이 의예요. 뿌의 의의 니은이라고.
예쁜 호박 등이 대롱대롱 어두운 길 밝혀 주던 곳 이렇게 주던 곳. 그다음에 텃밭에는 키다리 옥수수 키다리 옥수수 키다리 옥수수가 기다리 옥수수가 반갑게 손짓은 지에 쉬우셔 손짓해 주면서 가는 사람 오가는 사람 하면 되잖아 오가는 사람 오가는 사람 오가는 사람 이제 오가는 사람 오가는 사람 사람과 대화 오가는 사람과 말 걸던 곳 그러면 될까? 말 걸던 곳 오가는 사람과 말 걸던 곳 우리는 한 가족 남이 아닌 가족으로 반긴다고? 남이 아닌 가족. 이거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고추도 한 주 먹다 가라고. 인심도 후하고, 맛도, 맛도 좋았던 것. 우물가에 모여 야채 씻을 때도 야채 씻을 띄고 때도 들깻잎 한 주 먼저 다 쌈싸 먹었던 쌈싸먹었던 곧 하면 되잖아 그때 그 맛, 그때 그 맛 지금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먼저 그래야지 느낄 수가 없다. 우리라는 단어. 이제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곳이 없다. 찾을 곳이 없다. 각자 따로따로. 각자 따로따로. 옛날 그 정겹던 시절. 옛날 그 시절이 그립다. 각자 따로따로이니 옛날 그 시절이 그립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걸까? 없지. 애정이 그립다. 애정이 그립다. 옛날이 생각나는 시간 추억에 흠뻑 젖어 취해보고 싶다 추억에 흠뻑 취해보고 싶다 됐어요? 자 시골집에서 그래야지 시골집에서 배례장 고향산천 기산봉 영수정 맑은 물이 굽이굽이 위 흐르던 냇가 물장구 치고 멱도 감았던 곳 농사 차리면 온 들판 다 적셔주었던 엄마 젖줄기 같았던 곳 동네마다 골목길 울타리에 예쁜 호박등이 대롱대롱 어두운 길 밝혀주던 곳 텃밭에는 키다리 옥수수가 반갑게 손짓해주면서 오가는 사람과 말 걸던 곳 고추도 한 주먹 따가라고
딱 가라고 인심도 후하고 맛도 좋았던 곳. 우물가에 모여서 아채 씻을 때도 들깻잎 한 줌 어제다 쌈 싸 먹었던 곳. 그때 그 맛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우리라는 단어 이제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곳이 없다. 각자 따로따로이니 옛날 그 시절이 그립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걸까? 옛정이 그립다. 옛날이 생각나는 시간. 추억에 흠뻑 취해보고 싶다. 옛정이 그립다. 옛날이 생각나는 시간. 추억에 흠뻑 취해보고 싶다. 예. 네. 줄리님, 안개 시심 시적 영상화 멋져요. 아, 아정님, 움켜잡다, 날름거리다. 예, 송원이 시심 멋집니다. 줄리님, 부지깽이 시심 시어 좋아요. 아, 아정님, 부지깽이 시 좋아요. 송원님, 시심 멋집니다. 세실리아님, 부지깽이 이미지가 그려진 시 멋져요. 줄리님, 고향 추억 시심 후한 농심 좋아요. 박하날다님이 오셨네요. 박하날다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교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송원님 시심 멋집니다. 베르짱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세실리아님 정감이 어린 그 시절 추억이 추억에 적게 합니다. 아, 줄리님 고향집 시심 모두 공감할 거예요. 베리짱님, 문우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네. 응? 여기 종이 어디 갔어? 내가 종이 놔뒀는데 어디로 가버렸지? 누구야? 응? 종이 놔뒀는데 종이가 어디로 갔네? 누구예요? 박하날다님. 성함 알 수 없어요? 박하날다님. 박하날다님. 박하날다님, 성함, 이름, 안 가르쳐 준가? 박하날다님이 분명히 있는데. 박하날다님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교정해 주시는 것 같다고. 댓글도 다르셨는데. 박하날다님, 성함 알 수 없어요? 안 가르쳐 줄까요? 몇 학년 몇 반? 성함? 비밀? 자,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냉장고. 향기 없는 꽃이, 향기 없는 꽃이 자리 잡다는 한 단어예요. 자리 잡다. 자리 잡고 서 있다. 소중한, 나에도 되고 소중한 동반자. 한 번에 노크도 없이 여닫는 문. 노크도 그냥 뭐 노크도 없이 해. 노크도 없이 여닫는 문. 그래도 화낼 줄 모르고 그저 반가워 달같이 환하게 웃는다. 여기서 끊어주고 그냥 여기서 끊어줄까? 노크도 없이 그저 반가워 달같이 환하게 웃는다. 여기까지. 여기서 하나 끌어주고 뭐 여기까지 자세히 이렇게 쓰지 말고 가족 건강 챙기는 가족 건강 챙기는 파수꾼 파수꾼 속정이 시원하고 냉랭해서 꽁꽁 그냥 속정이 시원하고 냉랭한 예? 속정은 시원하지만 속정은 시원하지만 예? 속정은 시원하지만 냉랭한
냉랭한 가슴 속. 속정은 시원하지만 냉랭한 가슴 속. 깊이 품은 연정은 사랑으로 감싸는 고마움. 주어도 주어도 거절 못하고 받아들이는 거절 못하고 받아들이는 친구. 이건 어려움. 이거는 사람이 채우는 거지 뭐. 온종일 관리하느라 힘들고 지쳐서 허리 다리 어깨까지 아파 밤마다 소름 달래느라 앵앵 앵앵 우는 바보. 앵앵 우는 바보. 온종일 일 관리보다는 일하느라 그래. 온종일 일하느라 힘들고 지쳐 허리 다리 어깨까지 아파 밤마다 서러움 달래는 게 아니고 그냥 아파서 밤마다 앵앵 우는 바보. 이렇게 속이 답답해서 싫다고 왜 말 못해. 왜 말 못해. 왜 말 못해. 쉬엄쉬엄 살랑 쉬엄쉬엄 살랑살랑 쉬엄쉬엄 살랑살랑 속 비우고 속 비우고 쉬엄쉬엄 살랑살랑 속 비우고. 울고 싶을 때는 시원히 울고 싶을 때는 시원히 울기도 하면서 큰 사랑 듬뿍 받으며 웃으며 살아야지 살아야지 이렇게 할걸. 자, 읽어볼까요? 냉장고를 이렇게 시로 쓰네요. 냉장고 서는 향기 없는 꽃이 자리 잡고 서 있다. 소중한 동반자. 노크도 없이 닫는 문. 그래도 화날 줄 모르고 그저 반가워 달같이 환하게 웃는다. 가족 건강 챙기는 파수꾼. 속정은 시원하지만 냉랭한 가슴 속. 깊이 품은 연정은 사랑으로 감싸는 고마움. 줘도 줘도 거절 못하고 받아들이는 친구. 온종일 일하느라 침들고 지쳐 허리 다리에 여기까지 아파 밤마다 앵앵 우는 바보. 속이 답답해서 싫다고 왜 말 못해. 쉬엄쉬엄 살랑살랑 속 비우고 울고 싶을 때는 시원히 울기도 하면서 큰 사랑 듬뿍 받으며 웃으며 살아야지. 됐죠? 독불장군이요. 독불장군. 독불장군이요. 뭐야. 독불장군. 이거? 이거? 독불장군? 올은 나의 계절. 나보다 더 화려할 순 없어. 너무 평이한 거 아니야? 이왕이면 나의 계절보다 나만의 계절. 올은 나만의 계절. 나보다 더 어느 누구도 그래야지.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화려할 순 없어.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독불장군. 바다에 뜨는 별. 오월은 나만의 계절.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화려할 순 없어. 됐죠? 예.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채팅창. 그리고 게시판. 그리고 카톡.
내 보낸 작품 중에 교정하는 작품이 있다. 2번, 교정 다 했다. 1번, 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박하날다님, 이름 안 알려줄 거요. 박하날다님, 안 알려주는데. 졸리님, 고향채 시시 모두 공감할 거예요. 베리짱님, 문어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네, 줄리님 냉장고 시심 우인화 기법 재밌어요. 세실리아님 냉장고 시심 좋아요. 미풍님 시심 좋아요. 아정님 이명순 선음 시인님 시를 잘 쓰시네요. 송우님 시심 멋집니다. 디카 시심 멋집니다. 네, 세실리아님 독불장군 직하심 멋져요. 미풍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송우님 탐스런 작품 한 편이 있어요. 탐스런의 작품이 한 편이 있다고? 아니 탐스런에 보내놓고 탐스런 작품으로 해드릴게요. 네, 베리짱님 다 했고요. 미풍님 다 했고요. 줄리님 다 했고요. 소리님 다 했고요. 세실리아님 다 했고요. 박하님, 박하날다님 가셨나? 이름이 누군지 안 가르쳐주는데요. 자, 어디가 있다고? 탐소론에 있다고? 왜 탐소론으로 보냈지? 탐소론? 탐소론이 어디 있나? 탐소론. 탐소론에 있다고? 울숙도? 누구 거야? 이명사님 사월 편지 했는데? 자. 탐스런의 탐스런에 있다는데요. 이게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안 뜨네요. 야, 빨리 또 봐라. 느리게 떠요, 느리게. 예, 아직도 안 뜨잖아요. 아직도 안 떠. 나와봐. 화면 나와보세요. 아직도 안 떠요. 나 보세요. 화면 안 나와 봐라. 나 보세요. 왜 화면이 안 뜨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안 뜨는데요. 아직도 안 뜨잖아요. 화면이 안 떠, 화면이 안 떠.
됐다. 됐어요. 됐습니다. 떴다. 요거죠. 을숙도요. 을숙도 시조네요. 시조입니다. 자, 소모님의 을숙도요. 애들이 뛰며 노는 자연의 생태공원. 애들이 뛴가? 낭만이 뛰면 안 된가? 낭만이. 낭만이 뛰며 노는 자연의 생태공원. 어른도 한맘 돼요. 사색도 한맘 돼요. 사색도. 사색도 한맘 돼요. 하루를 놀다 가고. 벚꽃이 만발할 때는 꽃동굴도 생긴다. 꽃동굴도 반긴다. 꽃동굴도 반긴다. 부산의 으뜸이자 세계의 명물이야. 명물이고, 철새들 모여들면, 행복이 왁작질걸? 모두가, 모여들면 행복이 왁자질걸? 사하의 철새 도래지, 동심의 밭 이룬다. 기다란 다리 하나, 모래톱 데디고서, 햇살에 의지한 채, 잠시의 휴식시간, 달콤한 휴식시간, 편안한 자연의 공원, 편안한 먼 공원, 너도나도 찾는다. 편안한 자연의 공원, 편안한 자연의 공원, 너도나도 찾는다. 괜찮은데요? 상 받겠네요. 울숙도 송원, 낭만이 뛰며 노는 자연의 생태공원, 사색도 한맘되어 하루를 놀다 가고, 벚꽃이 만발할 때는 꽃동굴도 반긴다. 부산의 으뜸이자 세계 명물이고, 철새들 모여들면 행복이 왁자지껄. 사하의 철새 도래지 동심의 밭 이룬다. 기다란 다리 하나 모래톱 데리고서 햇살에 의지한 채 달콤한 휴식시간, 편안한 자연의 공원 너도나도 찾는다. 됐죠? 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자, 2019년 국제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스테이플러시, 이기종 시인의 스테이플러시입니다. 자, 이 스테이플러시, 이기종, 그는 서류들을 한 코에 제압하고 있다. 바람의 두께에 따라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이미 꿰인 코는 염기 서열을 갖는다. 하얀 낮장에 뼈대를 두고 있는 얼굴들. 묶인 것으로 질서가 된 몸이지만 위아래 각을 맞추는 것은 복종의 의미. 자세를 낮추고 하나의 각도와 눈높이로 사열되어 제왕의 A를 갖추듯 손발을 맞추고 있다. 어떤 묶음도 첫장 머리에서 움직이고 펄럭이는 팔과 다리를 갖게 된다. 간혹 흩어질까 묶인 것들끼리 권이 된다. 날개를 갖고 있어도 그 손에 한번 잡히면 그만이다. 입이란 하나의 입구, 무엇이 채워졌을 때 뜬구름이라도 소화하게 만든다. 솜사탕과 뜬구름은 종이 한장 차이.
단정하게 정리된 그의 입에 꽉 물려서 봉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 있다. 흐트러진 낮장들을 함구시키며 체합하는 딱 그 소리. 일침으로 조용히 봉할 줄 아는 그는 서류의 제왕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무슨 스테이플러가 무슨 스테이플러 스테이플러가 스테이플러 스테이플러 이거야? 이게 스테이플러야? 이거? 이게 스테이플러라는데? 재보는 건가? 이건가 봐. 이건가 봐. 스테이플러가. 요거. 응? 이건 호치킷인데? 스테이플러. 스테이플러. 이거야? 스테이플러라는데? 스테이플러.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자,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효문화 콘텐츠 문학상 우수상 수상작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자, 음악 나와 주시고요. 어머니, 효문학 콘텐츠 문학상 우수상 수상작 박덕은. 어두컴컴한 호밋자루 속에 접은 날개 깊숙이 넣어두고 한평생 흙만 품고 산다. 시린 무릎처럼 뭉실하게 타른 손잡이에 땀이 흥건해지면 밭가에 무드럭진 풀들이 시큰한 손목처럼 얼얼하다. 날개 죽지 걸려 일어서려는데 지난밤 끙끙하는 아픔이 터져나와 도로 주저앉는다. 서러움 짙은 하루 털어내듯 조금씩 휘어지는 허리, 등이 굽어갈수록 푸르게 움집 몸집 키우는 밭대기, 산빛달처럼 거친 이마가 서서히 펴진다. 말린 고구마떼 같은 겨울이 오려는지 하늘이 왁자하다. 낡은 호밋자루가 갈아 끼우려고 순배 빼내자 휘휘 날개치는 소리 들려온다. 산밭을 떠나 자식들의 가슴에서 살고 있는 새가 푸드덕거린다. 순배, 호밋자루 속에 들어박혀 있는 뾰족한 부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미풍님 시심 좋아요. 송호님 격려 감사합니다. 네, 소리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굿밤 하세요. 세실리아님 울쑥도 낭만이 뛰노는 생태공원 멋져요. 아, 호치켓이라고? 호치켓이 맞아요? 아, 그래요? 아, 그게 스테이플러야? 호치켓이 스테이플러야? 같은 말이야? 아정님 어머니 시심 표현 좋아요. 아정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127세까지 장수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 겸,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겸 있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왜 말 안 듣습니까? 왜 이상하네? 나와 보시라고요. 이게 안 되는데? 뭐야? 안 돼? 고장 났는가 봐. 이게 녹음기가 10년 넘었거든요.